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시입니다. 자, 저는 오늘도 차박을 떠나고 있는데요. 어차피 설에 또 고향을 가야 되니까 고향에 가기 전에 차박을 하러 하고 고향에 갈 계획인데 딱히 땡기는 데가 없어가지고 목적지가 없이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가다가 대천해수욕장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대천해수욕장으로 찍고 가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차박하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해수욕장이니까 뭐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한번 가서 차박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대천 해수욕장이 안 되면은 그럼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머리 아플게요. 일단은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서 오늘 하룻밤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도 문 열린 곳 굉장히 많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오랜만에 왔는데 핫하네요. 한번 쭉 둘러보고 괜찮은데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있고 여기 괜찮은데 여기? 아니 부담스럽네 좀. 호객행위 하는 게 여기다 주차하면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여기도 괜찮은데? 저는 화장실 인근에 주차를 했고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주차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흰색 건물이 화장실이고 앞에 아주 뭐 밝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로 자 이렇게 대천 해수욕장의 바다가 촥 보입니다. 나무가 있어서 뭐 바로 보이진 않지만 네,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네 저 여기는 서해안인데 파도가 엄청 큽니다. 아무튼 네 여기에서 이제 차박 세팅해서 하룻밤 자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앞에 유리창 가리개부터 이렇게 됐고요. 1열부터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그리고 2열도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자 여기 빈 공간에 매트로 이렇게 메꿔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공간에 파워뱅크 놔주시고 그 다음에 커튼을 치고 그리고 조명 세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세팅 완료. 자 그리고 일단은 정리가 다 끝났고 그럼 여기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 되고 자동차 바로 옆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가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화장실 아주 깨끗합니다.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 앞에 바로 CEO도 있어가지고 오늘의 위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천 밤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지금. 비가 오네. 파도가 아주 멋지게 칩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어우,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비 와가지고 빨리 차로 들어가야겠다. 날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분께서 알아봐 주시고 또 사진 찍자고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기분 좋게 사진 찍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갑자기 콩나는 김표 아니세요? 하면서 사진 찍자고 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다시 차로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큰일 났다. 무시동이도 안 가져왔는데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의 저녁은 순댓국인데 파순댓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순댓국을 포장해 왔습니다. 순댓국에다가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고민이네요. 밥을 먹어야 되나? 아 밥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일단 밥은 네, 지금 좀 끓이기 귀찮으니까 CEO 편의점 가서 햇반 사서 햇반 돌려오겠습니다. 편의점에 그 햇반 사가지고 돌리러 왔는데 네, 구독자분이 또 과자 하나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뭐 먹을까요? 또 우리 구독자분이 사준다고 하니까 또 이럴 때 비싼 거 먹어야 되거든요. 돈 안 먹어도 아니 또 비싼 네. 아이스크림 또 사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아무거나 먹으십시오. 그러니까요. 기억에 남을 만한 게 여기 뒤에도 많이 있네요. 원래 또 꽈까자가 좀 비싸거든요. 꽈까자를 한번 알아볼게요. 저 그러면은 저 이거 비싼 거 요거 코코넛 하나 하나 더 물으세요. 야 이거 이거면 돼요. 두 개면 됩니다. 예, 진짜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먹어도 돼요? 잘 먹을게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해야 돼요. 오뚜기 밥, 이거 오곡으로 두 개 사가야겠다. 밥 끓이기 귀찮아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밥 다 돌아갔습니다. 가자. 대학반 돌리고 차로 왔습니다. 오, 추워. 순댓국을 좀 데피려고 가스를 찾았는데, 가스가 거의 안 나왔네요. Nope. 야, 방금 편의점 갔다 왔는데 다시 또 편의점 가가지고 가스 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귀찮네요. 편의점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후딱 뛰어갔다 올게요. 야, 통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아우, 쉽지 않네요, 오늘도. 어렵습니다. 가스 있는 여기 다행이다. 혹시 모르니까 두 개 사야겠다. 미소가스랑 부탄가스 하나씩 사겠습니다. 오, 춥지도 않으신지 대단하십니다. 오,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오, 안 추우신가? 가스도 사왔으니까 이제 진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밥 먹기 힘들었네요. 순댓국 올려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치 여기 있고, 제가 원래는 이제 소맥파인데 오늘 또 시원하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소주로 제가 새해 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좋네요. 김치 이거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거야. 안주 끝. 아우, 맛 좋습니다. 먹으면 바빠지니까 바빠지기 전에 밖에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주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술 마셔야지. 예. 바닷가 잘 보이나요? 안주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바다를 안주 삼아 한잔 하겠습니다. 치얼스. 짠. 안주. 이거 한번 보고 그냥 대충 공기 한번. 오케이, 안주 끝. 기가 막히네, 진짜. 여기서 한번 국물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조금 싱겁네요. 뭐 맛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싱겁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 파츠남인 거 아시죠? 여기서 파 딱 들어가 버립니다. 파 투하. 파순대국이라는 거예요. 파 들어가면 또 국물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뭐 청양고추랑 다지기. 저는 약간 좀 많이 넣는 스타일이에요. 빨갛게 다지기, 청양고추 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청양고추 다 넣고 매콤하이. 깍두기 국물. 깍두기 국물 넣을 수 있을까요? 약간 각이 안 나와야지. 여기서 또 한 입. 오우, 파향이 확 나면서 깊다. 예,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졌습니다. 야, 이거 오늘 소주 한 병밖에 안 사왔는데 이거 소주 두세 병짜리예요, 지금 안주가. 우와, 진짜 끝났다, 이거는. 여러분, 또 바로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가 완성이 됐거든요. 치얼스. 짠. 야무집니다. 파. 아, 시원합니다. 이번에는 이거 고기랑 같이. 이거는 밥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와, 진짜로 맛있긴 하다, 이거. 오케이. 김치에다가 이거 고기 파 해가지고, 아이고, 소주 한잔 때리고 먹어야겠다. 바로 소주 한잔 때리고. 아, 뭔가 아쉽다 했는데 새우젓이 빠졌네. 새우젓도 좀 넣어주세요. 새우젓이 들어가야 또 그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스다. 고기 소스. 순대. 순대 하나 푸고. 아이, 좋다. 여러분, 좀 늦어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치얼스. 짠.
깍두기도. 진짜 이거 못 참아. 바로 밥 말아가지고 좀 졸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겁을 줘야 돼요. 졸여가지고 순댓국밥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이만큼 뜬 다음에 여러분 치얼스. 짠. 여기다가 김치 하나 싹 올려. 여러분 이거 참아요? 이거 못 참아요 진짜. 와, 이거 진짜 뭔가 저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허. 좋다. 여러분 참이슬 좋아하세요? 처음처럼 좋아하세요? 오늘 왜 또 참이슬 맛이 안 나지?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느낌에 진짜 이거 소주 무제한이기는 하거든요. 여러분 치얼스. 진짜 이 순댓국밥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소주를 왜 많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소주가 배부르지도 않고 또 적당히 기분 좋게 취하면서. 이번에 깍두기 올려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깍두기 싹 해가지고. 와. 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톡톡. 겨자 소스. 히터 없이 안 추울까요? 추위가 뭐가 무섭습니까? 이 참이슬이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농담이고 좀 추울까봐 걱정됩니다. 예. 저 하박에 빠지게 된 계기는 그 사실 1년에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면 한 10번이나 갈까요? 10번도 못 갔거든요. 원래 예를 들어서 카니발을 타기 전에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행을 많이 못 다녔는데 차박을 하고는 여행이 진짜 이지. So easy.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냥 가서 먹을 거 먹고 그냥 차에서 자빠지고 자면 되니까 진짜 여행이 쉽지가 않은데 차박을 하면은 여행이 쉬워집니다. 뭐 부담이 없어요. 그냥 차에서 자면 되니까. 아우 좋다. 오케이. 돈 여유 되면은 캠핑카 같은 거 사실 생각은 돈 여유가 너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캠핑카가 높고 하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두 대를 가용해야 되는데 캠핑카만 사면 땡 이게 아니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두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캠핑카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거죠.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짠. 김치 올려가지고 야무지게 먹어야겠다. 김치 싹 올려가지고 순대랑 같이. 딜리셔스. 와, 바로 참이슬. 여러분 저 술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이거 참이슬 이거 한 병 가지고 끄떡 없는데? 카레가 아니고 순댓국인데 제가 좀 겁을 많이 줬습니다. 딱 했더니 바로 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국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소주 마지막 잔입니다. 저 원래 소주 한 병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거 소주 한 병 쉬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잔입니다. 짠.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밥 다 먹고 라이브 하면서 이제 맥주 한 캔? 발포주 한 캔 먹고 있는데 구독자님 잘 먹겠습니다. 야 그냥 이거 녹네. 여러분 치얼스. 짠. 와 저는 라이브 하면서 또 이게 소주에다가 맥주 2캔 다 먹었고요.
양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왔습니다. 우와, 너무 추워요. 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추워라.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일반 쓰레기. 김치 남은 거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대충 치우고 자겠습니다. 이미 취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장판 좀 깔고 12V 장판 깔았고 이렇게 침낭 깔았습니다. 자,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추워요 지금. 무지동이도 없이 자는데 일단 뭐 자동차 실내 온도는 14.5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누워볼게요. 아이, 좋아. 아, 여기가 진짜 최고야. 뚝배기. 여러분, 집 필요 없어요. 카니발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취해서 잡니다. 여러분, 그 최첨단 기술 아시죠? 조명 아웃.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바이바이.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잘 자고 일어났고요. 머리가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머리가 아주 그냥 지멋대로입니다. 예. 꿀잠을 자긴 잤는데 목소리가 왜 이러죠? 여러분, 추운데 자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에 목소리가 가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반이에요. 온도 9.5도. 굉장히 늦잠 잤고요. 그 다음에 9.5도면은 조금 춥습니다. 조금. 우와, 갈 또 바닷가 왔으니까 흥나는 캠핑의 시그니처죠. 네, 트렁크 문 열고 밖에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바닷가 풍경 끝내줍니다. 대천 해수욕장의 겨울바다입니다. 바닷물 색깔이 약간 탁해서 그렇지 파도는 거의 동해안하고 비슷합니다. 오랜만에 대천 해수욕장 왔는데 파도도 시원시원하게 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차로 들어갑니다. 추워라. 여러분, 여기 조금 지저분한데 여기 후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저께 다 먹고 나온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는 집에 가서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쓰레기는 집에 가서 잘 버려주세요. 정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천에 와서 하룻밤 편하게 잤는데 뭐 팔아주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려고 하는 식당은 간장게장집인데 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의 메뉴판입니다. 저는 풍미 간장게장 1인 3만원짜리 시켰습니다. 풍미 간장게장 1인 정식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가지 많이 나옵니다. 메인 간장게장 기가 막힙니다.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먹었거든요. 오늘 혼자서 다 먹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솥밥까지 끝내줍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일단 돌솥밥을 털어내고 불젓.
있어.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만원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어우,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한동안은 간장게장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냥 간장게장 한번 먹어보는 거죠. 한 끼 식사에 3만원이면 저한테도 굉장히 비싼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공짜로 자긴 했지만 공짜는 없기 때문에 식사라도 팔아줘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또 여기 보령에 괜찮은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새 타고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추버라. 엉뜨 핸들 열선 상암원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대천해수욕장 잘 놀다 간다. 다음에 또 와도 좋을 것 같아. 대천해수욕장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어? 수장이에요? 헐. 헐. 여기 입장료 내면은 커피 준다고 들었는데 휴관이네요. 원래 또 인생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괜찮은 카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먹으러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 네, 여기 밖에선 추워가지고 못 먹을 것 같고, 네, 실내에서 먹을 건데, 오, 풍경 너무 좋은데요? 커피 다 됐대요. 그렇지. 근데 요새는 커피 다 먹었어요. 여기에서 좀만 더 가면은 무창포 해수욕장 나오는데, 무창포 해수욕장 한번 들렸다가 또 딴 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창포 해수욕장입니다. 무창포 해수욕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해수욕장이네요. 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제 보령 구경 그만하고 고향 집으로 가겠습니다. 보령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추워. 저는 보령에서 저의 고향인 부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 늦게 대천 해수욕장 도착해가지고
대천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밥 먹고 커피도 먹고 무창포 해수욕장 구경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대천 해수욕장 네,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완전 계획 없이 즉흥으로 오긴 했는데 서해안 바다에서 느끼는 동해안 바다 느낌이 났습니다. 파도도 시원시원하게 치고 너무나 좋았고 오늘도 역시 무시동 히터 없이 차박을 했는데 무시동 히터 없이 차박을 해도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날씨가 막 영하권 날씨는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목만 조금 잠기고 잘 잔 것 같고요. 이것으로 대천 해수욕장 차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